고려를 수놓았던 신비로운 비색 청자. 조선을 평정했던 아름다운 백색 백자. 그 사이 새로운 시대와 함께 등장해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멋을 자랑한 분청사기.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고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충효동 요지의 모습과 가치를 살펴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광주의 옛 지명인 무진군 동쪽 이점에 자기소가 한 곳 있고 북쪽에 도기소가 한 곳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광주 무등산 일대에 도자기 생산을 하는 가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등산 일대의 가마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그 흙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 요건입니다. 이 무등산은 워낙 그 큰 산이고 또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분청사기 가마를 걸 수 있는 최적의 그런 그 장소였다고 생각이 돼요. 무등산의 바위가 부서지며 만들어진 흙에 여러 유기물이 섞여 만들어진 태토는 청자와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데 적합했고 자연스럽게 이곳에 가마터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등산에서 자라는 질 좋은 나무가 가마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어주었고 당시 무등산 일대는 광주 중심부와 순천, 화순 방향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여서 생산된 자기를 운송하기에도 용이했다. 이렇게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춘 무등산에 자리 잡은 도공들은 이곳 충효동 가마터에서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를 생산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는데 귀족적이고 우아한 청자와 달리 자유분방한 모양새로 보다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의 그 중간에 낀 15세기가 중심 시기다. 시작은 14세기 말 고려 왕조 말부터 또 분청사기에 끝나는 것은 그저 한 16세기 초반 연산군 때까지다. 이렇게만 아시면 분청사기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위상, 위치, 시간적인 위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점은 언제 가마를 이제 그 짓고 했느냐 한다면 그 퇴적층의 제일 최초의 퇴적이 된 거를 보면 14세기 말 청자입니다. 청자의 그 문양, 디자인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고층은 좀 얇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조선시대로 돼서 조선시대의 특징인 이제 도장을 막 이렇게 찍은 인화분청사기로 발전을 하고 인화분청사기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각종 또 문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앙에 납품되는 곡물 세금으로서 납품되는 거에는 반드시 지명과 그 상대 관청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또 지방 이름은 안 나와도 그냥 내섬이라는 관아 이름만 전라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백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분청사기는 쇠퇴하고 국가관리 가마터인 관요가 등장하며 충효동 요지 또한 가마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어갔다. 세조가 임금이 된다면 이 세조라는 임금은 욕심이 좀 많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과 같은 우리가 좋은 백자를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청화백자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국의 기술자들을 다 조사를 해서 경국대전에 각
지방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다 확보를 합니다. 국가에서 경기도 광주에다가 관요를, 요를 걸어요. 그럼 관리가 내려가서 그림 그리는 것도 감독을 하고, 뭐도 감독을 하고, 다 감독을 하고, 이거는 바로 이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토상공물로 받던 분청사기는 거의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쇠락의 길을 걸으며 잊혀진 충효동 요지는 약 400여 년 후인 1960년대 초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가마터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1991년에는 광주국립박물관의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총 4기의 가마 유구와 3m에 달하는 퇴적구의 층위가 드러났다. 발굴 조사 결과 가마는 1호, 2호, 4호, 3호 순으로 운영되었으며, 4호 가마는 3호 가마 아래 중첩되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궁이와 번조실의 일부만 남아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다른 가마와는 달리 2호 가마는 그 모습이 온전히 발굴되어 당시 분청사기 가마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2호 가마는 경사도 13도, 총 길이 20.6m, 너비 1.3m 내외의 규모로서 6곳의 출입구가 있다. 아궁이는 진흙과 돌을 사용해 축조하였는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길이 1.7m, 너비 1.6m 규모의 약 90cm의 불턱이 있다. 또한 번조실 바닥은 진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았으며, 측면 출입구가 있는 곳의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굴뚝부는 연기에 긁힌 돌무더기가 남아있어 돌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길이 60cm, 너비 40cm의 배연로로 판단되는 골이 남아있다. 충효동 요지에서 온전히 보존된 2호 가마의 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폐기물 퇴적층이다. 퇴적층에는 청자부터 분청사기, 백자의 폐기물이 교란되지 않고 쌓여있다. 이 발굴할 때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잘못된 것을 버리는 소위 그 쓰레기 더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훼손이 되면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제곡제곡 거의 100년 가까운 그 역사가 고스란히 그 퇴적층에 퇴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는 가장 늦은 시기일 거고, 제일 밑에 퇴적은 가장 그 가마터가 생긴 지 제일 이른 시기에 생산이 됐던 거가 되죠. 그래서 모두 9개 층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층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층을 구별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나오는 도표의 그 세트 관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명문이 나온다라든지, 그다음에는 문양으로 말하면 문양이 변해 갔다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는 촘촘하게 도장을 찍은 분청사기가 많았는데 점점 귀알이라든지 백토 분장이 늘어났다라든지 이래서 그 역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효동 가마터의 그 편년이 되는 기준 퇴적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각 경상도나 다른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를 발굴했을 때에 바로 대입이 되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충효동 요지에서는 상감청자, 분청사기, 청자, 흑유자, 백자 등이 발굴되었고, 그중 중심 생산 품목이던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제기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14세기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의 상감기법으로의 발전된 모습 등 청자 기술을 계승한 분청사기와 분청사기가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백자가 언제 만들어졌겠는가? 라고 이제 그 했을 때에 기록도 없고 단지 아까 얘기한 세조 임금이 관요를 백자 관요를 세웠다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충효동 퇴접층에서는 1450년대로 추정할 수 있는 거기에서 백자들이 나옵니다. 그 백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 경기도 광주에서 만드는 이렇게 그 잔, 컵, 요새 말하자면 잔, 잔이 순수 백자로 만든 잔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충효동의 그 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효동 퇴적층은 분청사기가 중심이지만 이 백자를 얘기하는 데에서도 백자의 그 제작 시작이 언제냐라는 것을 또 풀어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자의 기술을 계승하여 한층 더 대담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생산했던 충효동 요지는 백자 생산의 흔적 또한 발견되며 우리나라 도자문화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와 함께 등장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용품으로 관아의 공납품으로 폭넓게 사랑받으며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형태를 자랑한 분청사기.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102년 동안 도자기를 생산한 충효동 요지의 가치는 오늘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